다 오신 거죠? 다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하지원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외우기 쉬우시죠? 제가 늘 제가 진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코맘 코리아라는 저는 사단법인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멤버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또 저희 에코마음의 에코 코칭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에코맘 코리아를 만들 때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거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여튼 결혼을 서른 넘어서 했고 애는 더 훨씬 더 몇 년도 뒤에 낳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을 딱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학부모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빠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못 만나다가 학부모를 만났는데 다른 거예요. 보통 제가 만나던 사람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다 그러면은 지금 불편해도 참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일을 할 때여가지고 제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정말 어린이를 위한 누르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무조건 거기에는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래놀이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애들은 수영은 잠깐 하고요. 그 모래를 만드는 거 갖고 놀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 옆에는 꼭 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녹지는 30% 이상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자재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취약전 아동들의 교통사고율 1위가 놀이터 주변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려하는 기생충이 어디서 오냐. 그 뭐라 그러지? 버려진 개, 강아지나 버려진 도둑고양이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울타리와 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물론 많은 조사를 제가 했죠. 1년 동안 세미나도 하고 연구를 해서. 근데 울타리와 문을 만들면은 아이들도 안전해서 보호하고 개나 고양이도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놀이터라는 게 소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이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은 오픈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1년 정도 하여튼 그 서로 계속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을 사람 다 열고 다녀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문이 필요한지 모르고 또 어떨 때 공사를 했는데 울타리가 이 밑에 그 땅하고 틈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이로 고양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칸도 좁아야 돼요. 고양이 못 들어가게. 또 어떨 때만 높아요. 제가 점검하다 보면 그렇게 다시 또 낮추고 나중에 문은 스프링으로 바꾸고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아주 그 우범지대였던 제일 오래된 놀이터를 그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바꿨는데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완전히 피크닉 장소가 됐어요. 뭐 다 오고 막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제가 이제 1학년 때니까 1학년 끝나면 엄마들 모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밥 먹으면서 애들 놀고 막 그런 정말 커뮤니티의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았는데 얼마 지나서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큰 애들 뭐 6명 이렇게 올라가서 그네를 타다가 그네가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점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엄마가 막 못 참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청소 안 하면 어떡하냐. 구청에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제가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그네는 한 사람씩 타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걸 누가 말려. 공무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청소하러 뽑은 게 아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런 걸 디자인하고 하드웨어를 만들면 이걸 관리를 하는 건 시민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노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노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끼리 청소하고 꽃 심고 이런 걸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에코맘의 시작이에요. 에코맘의 시초고, 저희 아이가 초1 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6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와 연결도 물론 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녹색 시민이 되시려고 모이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가치나 품격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놀이터가 잘돼 있는 지역이 집값도 비싸고 되게 그 고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내려고 그러는데 요거가 잘안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왜이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렸을까? 달력이잖아요. 예. 네. 아, 깊이 있게 단순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죠. 사막화가 되는 게 문제죠. 이거는 지금 1982년도의 달력하고요, 2010년 달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게 사실은 리사이클 표시죠. 그러니까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제 만든 포스터고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나무인데 잘 보면 나뭇잎이 아니라 뭐예요? 발자국이죠. 예. 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탄소 발자국. 똑똑하신. 탄소 발자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CO2를 배출해요. 그쵸. 배출하는데,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물론 줄일 수 있고 노력을 하지만, 이 CO2를 흡수하는 능력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줄일 수만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CO2를 흡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무죠. 그래요. 나무예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나무가 유일하게 CO2 흡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딘가 뭔가 이용할 때까지 CO2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음식으로 하면 푸드 마일리지라 그러고, 내가 하면 탄소 발자국이 되는데, 그런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 이렇게 정말 나무가 CO2를 흡수하는 능력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걸로 이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뭘까요? 호피. 맞아요. 호피인데 지금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옷 만들려고 재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라는 뜻일까요?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슬로우 피쉬라 그래가지고요. 물고기도 지금 막 그냥 양식장에서 막 항생제 잔뜩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먹지 말고 적당하게 키워서 자연적으로 먹자라는 운동들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과 닮은 방식들을 하는 거고,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요. 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아니, 도로라는 거는 쭉 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도로는 쭉 뻗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착 꺾이든지 우회전, 좌회전. 가다 요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드문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우리가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유와 지혜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뭘까요? 이게 지금 배고프시진 않으시죠? 지금 초밥인데 사실은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을 다 버린 게다 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되게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지금도 또 공부하시고 지금 이미 다 공부하셨을 텐데 또 이제 와서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루고자?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깐만 눈 감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해서 그러는지 그럼 답이 어떠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더 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뭐 사랑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행복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더 나은 미래, 뭔가 더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는 건데, 근데 이 행복인데 사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은 나만 행복한데 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게 우리 아이도, 우리 손주도 계속 행복하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더 많이, 더 빨리, 그런 데 늘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나중을 보기보다는 당장의 행복, 당장의 부, 이걸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 혹시 영화배우, 캡틴 필립스란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해요. 선장인데 부인한테 그래요. 여보, 요즘은 살기가 너무 빡빡해졌어. 옛날에 내가 살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일만 하면 선장이 되는 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 너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빡빡해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죠? 아마 젊은 층 동의할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일은 다 기계가 해주고, 우리는 그냥 띵가띵가 돌면서 여유 있게 버튼 하나 누르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학이, 이런 오염물질도 해결해주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공기의 오염도 해결해주고, 뭔가 해결해줄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걸 과학이 해결해주고 있어요. 해결해주고 있지만, 이상하게 쓰레기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태평양에 엄청난 쓰레기 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과학이 해결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과학이 다 해줘서 우리가 편하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각박해지고 더 바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과학이 해결해줄 수 없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옳다고 믿어왔던 방식들, 그동안의 그 방식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지속 가능한 그런 행복을 지금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걸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앞에 것만 했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 막딱 나왔는데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삼성향 계열사의 사장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나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단한 번도 가족들하고 편하게 밥을 한끼 먹거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너무 불행한 삶이죠. 뭐 월급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딱 나오면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같이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삽시다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우리가 어쩌면 되게 헛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바빴는지 몰라요. 그쵸?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요, 건강이 되게 중요해. 지금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내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좋은 것도 막 먹고 그래요. 내 몸은 건강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 몸만 건강하다고 오래 살수 있을까? 건강을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내가 마시는 제일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공기인데 이 공기가 완전히 뭐 오염물질 덩어리다. 그러면은 계속 균을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것들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다음 또 구체적으로 진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려나?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방식들도 결국 우리한테 키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두 번째 선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왔던 태풍이 뭐죠? 샌디라는 태풍이 이제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 작은 엄마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원아, 우리는 지금 너무 추워서 벽돌을 브루스타에 달궈서 그걸로 수건을 싸갖고 작은 아빠하고 둘이서 그걸 꼭 껴안고 자고 있다. 왜냐면 그 미국은 전부 다 전기로 난방을 하잖아요. 샌디가 와가지고 모든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냉장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유소에 기름은 가득한데요, 펌핑을 할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펌핑이 안 돼서 기름 못 넣는 거예요. 완전 아수라. 가장 잘 살고 있는 뉴욕의 한복판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이제 그 뉴저지에서 많은 간호사나 병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뉴욕 시내로 오는데요. 이제 막 전기가 끊기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출근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밤을 샌 의사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아침에 병원 주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의사들이 간호사하고 의사들이요 밥 만드는 데 대해서 밥을 한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한테 밥을 먹여야지 주사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뭐할거 아니에요. 빈속에 할 수가 없잖아요. 막간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은 전기가 없이는 정말 뭐 5분, 10분을 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병원은 자가발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하루 정도라든지 뭐몇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가발전으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을. 옮기자고. 이제 다 옮기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해요. 전기 다 끊겼으니까. 자가발전은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고 기계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고 이고 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샌디가 왔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도 난리가 났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도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막 건강하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거 외에 환경과 연결된 화학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유해물질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함께 건강해야 지속 가능하지, 나 혼자만 아무리 고고하게 건강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전에 이제 유엔과 WHO에서는요, 건강은 뭐라 그랬냐면은,
바이러스, 세균과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죽는 병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죽는 거는 뭐 장티푸스니, 뭐 콜레라니, 그 다음에 뭐 흑사병 이런 건 다 뭐였어요? 균이 들어와서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는 병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과 질환 이런 거예요. 물론 메르스도 균이지만 그 퍼센티지를 볼 때는 정말 0.00000000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죽는 모든 병은요, 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습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의 병은 뭐냐? 습관과 과잉.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사고 모든 거에 넘쳐나는 그런 과잉과 습관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운동이 에코라이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YTN 라디오에 혹시 하지원의 에코라이프를 들으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매일 방송을 해요. 매일 이렇게 약간 짧은 칼럼으로 하지원의 에코라이프를 아침에 7시 뉴스 하기 전에 아침 6시 한 52분 정도 또 저녁에 한 9시 52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라이프의 작은 팁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지구의 건강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녹색 시민 과정을 밟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마지막에 뭐 이거는 다 보시면 아실 거고, 마지막에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이 없는 시작. 네, 이것이 네, 동의하시죠? 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근데 지금 133년간 오른 지구의 온도가 0.85도씨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1.8도씨가 올랐어요. 두 배가 더 높아요. 서울은 3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태풍도 안 오고 지진도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저희가 되게 안정된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면 계속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사시잖아요. 그쵸? 계속 아이고 난 몸이 약해 골골골 오래 사시는데, 건강한 분들이 어느 날 꼬가닥 이런 경우 많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막 엄청 안으로 곪고 있는데 증상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각해요. 세계 평균의 3배가 넘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왜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보다 높을까요? 왜 높을까요? 그쵸. 인구 밀집이 높아서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면 도시의 문제예요. 도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도시의 면적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도시의 우리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시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중에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 5% 또 10% 1% 제일 근접하셨는데 2%예요. 이렇게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 거의 없고 뭐 보통 15% 30%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2%의 면적이 도시거든요. 근데 2%밖에 안 되는 면적에 전 세계 인구는 얼마가 살 것 같아요? 50%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50%의 인구가 이 2%밖에 안 되는 조그만 면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 안 좋겠죠.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도 50%의 사람이 사니까 50%만 배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나쁘겠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0%나 배출하니까요. 근데 더 많이 배출해요. 도시는. 몇 프로쯤 배출할까요? 맞아요. 80%.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면적에 50%의 인구가 살면서 온실가스는 80%나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횡단보도 막 알만한 사람이 왜 건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문제도 다 알아. 그런데 자동차도 제일 많이 타고 막 에어컨도 많이 쓰고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아는 걸 어떻게 행동하게 하냐예요. 이 몸과 이 머리를 어떻게 일치시키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추워서 옷 입으셨는데 사실 에어컨 끄고 좀 낮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도 낮, 더, 그러니까 온도를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지구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 거다. 해수면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온도가 오르는데 실감이 안 나시죠. 근데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 나죠. 그쵸? 이번에 메르스도 제일 먼저 체온 검사하잖아요. 아프면 열이 나요. 근데요, 보세요. 암 걸리면 1년, 2년, 3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열이 어느 정도 40도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아기 데리고 응급실 가서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나면 약이 없어요. 다 벗겨놓고 얼음 물수건으로 씻겨내 그냥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약이 없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게 열이에요. 죽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가 돌 수도 있는 그렇게 무서운 게 열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열이 나요. 근데 사람의 일도도 엄청나게 위험한 건데 지구의 일도는 말도 못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해수면이 오른다는 것도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뒤에 투발루가마 나올 건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름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사망률이 10%가 증가한다 그래요. 굉장하죠. 이렇게 이제 도시 열사마와 사망률의 증가가 굉장히 높고요. 도시가 왜 도시 열사마라 그런지 아세요? 농촌 열사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도시 열사마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건물들이 그러니까 바람길을 다 막아버려요. 거기에다가 온갖 인조잔디, 그 다음에 고무 매트, 이런 걸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바람이 통풍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나쁜 곳에서 이제 있는 건데, 이걸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갑자기 폭염이 오면은 돌아가셨던 노인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 있어요. 이제 그런 연관성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작가가 온난화로 만리장성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이제 작가가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작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건데요. 베니스가 폭우로 이렇게 도시가 그냥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아까는 작가의 상상이었는데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몰디브예요. 이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이분이 대통령이에요. 몰디브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국무회의를 물속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투발루라는 나라가 국가를 포기했어요. 왜냐? 해수면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투발루는 섬나라인데 섬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가 넓잖아요. 해수면에서 올라가면 위가 좁아지겠죠. 국제적으로 국가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면적이 안 됐어요. 점점점 올라가니까. 또 하나, 해수면에서 올라가면은 이 바닷물은 짜잖아요. 이짠 곳에서 서식이 가능한 생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농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민 우리 그 국민들이 그다 난민이 돼서 돌아 막 그냥 떠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 방글라데시도 지금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방글라데시는 엄청 심각한 게 그쪽은 다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던 담수가 해수하고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물은 먹어야 되니까 짠물을 먹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특히 임신 중독증이 걸리고요. 그래서 임산부와 태아가 다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게 감이 없지만 이런 나라는 굉장히 절박한 거죠. 지금 완전히 몰디브도 지금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제2의 투발루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들 모여서 이렇게 국무회의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때가 지금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 회의 때 이 영상을 저희한테 이제 배포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심각하다. 너희 지금 계속 그렇게 산업화에 매진하고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속에 잠겨버릴 거다. 행동해라. 이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투발루, 이제 국가를 포기한 투발루 같은 경우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동차 한 대가 없고 에어컨 한 대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기후정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몇 년 전에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도요. 반지하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랬죠. 근데 반지하 분들이 뭐 에너지 많이 썼을까요? 많이 안 썼겠죠. 근데 피해를 더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진국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제 산업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엉뚱하게 에어컨 한 대도 없고 자동차 한 대 없는 투발루가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래서 기후정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함께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메르스로 인한 공포도 있었고 그런데 이때도 그러잖아요. 이때도 보면 처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그 폐질환이 심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 만성 폐암 환자라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폐에 대한 병은요, 뭐 때문에 올 것 같으세요? 대기오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그 사망률의 상당수를 지금 대기오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병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2011년도 기억나시죠?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와가지고 방배동 우면산 산사태 나고 했던 기억나시죠?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전이에요. 이야,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4년 전인데 이 차를 자세히 보세요. 이 차가 주차된 차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잠겨 있는 건데요. 달리던 차들이에요. 이게 서 있는 차가 아니에요. 왜 기후변화가 무섭냐 그러냐면요. 1년 동안 올 비가 30분 동안 와요. 1년 동안 올 비가 30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1시간이면 출근할 수 있는 거리니까 가는 거죠. 응? 40분이면 출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1년 동안 올 비가 오니까 잠겨버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너무 화나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자동차 누가 갖다 놨을까요? 응? 이 자동차. 그렇죠. 그 사태 났을 때 방배동에서 이렇게 자연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바람의 힘으로 땅에 있던 자동차가 일로 올라간 거죠. 이게 또 너무 가슴 아픈 작년의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마우나 리조트인데 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저도 여기 한 두 번 정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왜냐? 우리가 집을 짓거나 이제 어떤 뭐 그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받을 중력이나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것보다 몇 퍼센트 더
안전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다 안전하게 다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단한 번도 오지 않았던 눈의 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동안 측정해가지고 100이 왔다 그러면은 200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양이 한꺼번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되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작년인데요. 작년에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어요. 이때 영하 37도의 혹한이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70도였어요. 북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똑같은 시기에 남미에서는 영상 50도 폭염이에요. 북미, 남미에서 이렇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얼어 죽고, 여기는 쪄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들인 거죠. 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잘안 보이시죠? 제가 올 2월 달에 UNEP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유엔 기구 중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엔 기구예요. 그 본부가 케냐에 있어서 제가 회의를 하러 케냐를 갔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산이 킬리만자로예요. 킬리만자로인데, 이 킬리만자로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킬리만자로의 만년설. 그쵸?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에요. 응? 예? 안 보이죠? 만년설이 안 보이죠? 만년설이 어디 남았냐면은 여기 제일 위에 한 일자, 조그만 하얀색 한줄찍간거 있잖아요. 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 얼마나 척박한지, 일단 진짜 가물고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케냐의 킬리만자로가 얼마나 효자노릇을 했냐면, 이 만년설이 계속 녹고, 또 계속 눈이 오면 이렇게 그대로 쌓이면서 얼어줘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주변 생태계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엄청난 생태계들이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만년설이 위에 꼭대기 딱한 일자로 하나 남아갔고요. 딱 20년 남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이 오는데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랬잖아.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이 귀한 생태계들을 우리가 20년 후에는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20년 얼마 금방 가요. 그쵸? 그런 위기 상태고, 제가 이거는 그 킬리만자로 바로 밑에서, 예, 하마예요. 하마가 이 조그마한 공정에서 지금 물 먹는 건데, 보이세요? 예, 하마예요. 제가 거기서 만난 마사이족들이고요. 이게 마사이족들이 키우는 소떼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마사이족들을 제가 만났는데, 케냐에서는 가장 물이 풍부한 땅이 나이로비더라고요. 나이로비가 수도잖아요. 근데 나이로비가 나라는 게 물이란 뜻이에요. 나이로비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지하수가 풍부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지하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로비에 이 마사이족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마사이족이 그 나이로비, 케냐는 47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47개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마사이족만 유목 생활을 해요. 그 유목 생활을 하려다 보면 어떻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를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로비가 지하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막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들 키웠는데, 47개나 부족이 되니까 이 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 가서 알았어요.
이들은 그 본인들이 원해서 나라가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했잖아요. 나라를 원했잖아요.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에서 줄을 거, 지도 보고 이렇게 줄쭉 거가지고 야, 요만큼 케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케냐가 뭔데? 막 부족들은 케냐를 몰라. 우리 부족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냐를 잘 살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때 초대 대통령이 저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그분의 아들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따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초대 대통령 때는 케냐가 더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GNP가 2만 8천불이거든요. 저희가 그 옛날에 1954년도에 GNP가 54불이었어요. 6.25사변 나고 나서 1954년도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2만 8천불이 됐어요. 근데 케냐의 GNP는 지금 1000불이에요. 엄청나죠.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서로 부족만 알고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비리도 많고 막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기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았는데 나이로비 살았는데 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여기 47개의 부족 중에 제일 똑똑한 부족이 있어요. 끼꾸유족이라는 제일 똑똑해요. 키는 조그만데 그 부족이 다 나타나서 갑자기 막뭘 써? 그랬더니 야, 이게 땅문서라는 건데, 이거 우리 땅이야.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사이족 아무도 모르니까, 너 이런 거 있어? 내놔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이족이 못 내놓는 거죠. 그래갖고, 나가. 그러면, 우리 땅이었어. 나 이거 조상 때부터 우리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마사이족 다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 가면은 풀한 폭이 없는 이 메말은 보면 바닥에 진짜 자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목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만 킬로를 와서 이게 지금 제가 비행기 타고 딱 케냐 도착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나이로비 시내를 가는 첫날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얘네가 키우는 소들이 여기 온 거야.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의 화단까지 올라가서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 귀하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막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펑펑 나오지만 지금 물 부족 국가에 한국이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죠? 근데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이에요.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펑펑 쓰는 거예요.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상태를 좀 점검을 한번 이제 이 시점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 세계가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기후변화가 심각해.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95.6%나 돼요. 다 알아, 다 알아. 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 알아. 근데 실천하고 있니? 실천하니? 그러면은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도 채안 돼요. 그런데 이 실천도 그냥 나 그냥 머그컵 하나 쓰고 있어 이 정도. 나 에너지 좀 절약해 이 정도지. 막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에코맘을 만든 이유인데요. 지금 저희는 가치관과 철학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녹색 생활은 단순한 지식이야. 빠져. 그게 옳지 뭐.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에코맘 코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글로벌 에코 리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1년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NGO가 1년 과정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00명씩 10번을 교육하면 1000명을 교육한 게 되잖아요. 우리는 1000명을 교육한
단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100명을 1년 내내 해요. 저는 한 번 교육받은 1000명은 빵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교육받은 100명은요, 1000명, 10000명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시켜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빛을 보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애들이 정말 그 변하는 걸 보면은 막 정말 눈물이 나요. 이번에는 제가 송파구에서 그 올림픽 공원에서 발대식을 했거든요. 근데 남양주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중1이 됐어요, 얘가. 근데 자전거를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무 이제 머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애가 극구 반대하며 엄마는 기름을 태워 자동차를 타지만 저는 제 몸을 태워 지구를 살리겠어요. 이게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제 아이가 저희 이제 할머니하고 장을 보러 갔는데 할머니가 야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대구탕을 끓여야 되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할머니 대구탕은 절대 끓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니? 지금 대구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얘는 이미 잡혀온 놈이라 괜찮아. 근데 저희 아이는 할머니 잡혀왔다고 사람들이 찾고 사니까 또 잡는 거예요. 그게 아이랑 어른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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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고 저희 애들이 그래요. 제일 처음에 10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에코리더를 제가 시작해서 100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하는 아이가 500명이 됐는데 처음엔 초등학생만 100명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100명 3학, 초3 때 얘가 시작을 했어요. 그 저는 환경교육을 따로 시킨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에코리더 프로그램에 얘가 그냥 매년 멤버로 활동하는데요. 저 1년이 되면 배지를 하나씩 줘요. 잠잘 때도 하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스폰지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교육을 좀 잘 못 시키고 있었던 것도 있고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리더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는 저희 신랑은 책만 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반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장 같은 거 저 귀찮게 왜 하는 거죠? 막 이랬던 아이예요. 저는 반대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2까지 반장만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절대 그런 거, 저희 신랑도 절대 그런 거 안 하는 이런 타입인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걔가 이제 2년에 에코리더를 했죠. 3년차 됐을 때인데요.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너 네가 웬일이니? 너 도대체 왜 회장 선거를 출마하려 그러니? 그래서 이유가 뭐니? 막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저희 반에요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 있는데요. 요만큼 뭐가 묻었는데 한 칸만 떼서 닦으면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요. 근데 내 말은 안 먹혀요. 회장 정도 돼야 말이 먹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회장이 그래? 그럼 한번 출마해봐라. 그래서 이제 얘가 회장 선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써갖고 왔어요. 저한테 엄마 이렇게 제가 내일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한대요. 제가 딱 읽었는데 환경부 장관 공약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러면 떨어지는데 애들이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걔한테 너 떨어져 이럴 순 없으니까 그래 너 자신 있게 피력해봐라. 그랬는데 얘가 회장은 안 됐지만 부회장이 됐어요. 부회장이 돼가지고 전교 회장단 회의 때 가가지고요 EM 세제를 써야 된다고 아마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에 동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때 무슨 뭐 행사가 뭐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얘한테 그럼 너 조그만 책상 하나 줄 테니 EM 세제가 왜 중요하고 그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친구들이 설명해라. 그 설명한 다음에 그 학교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EMCC 도입. 그러니까 그 애기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용기죠. 우리는 눈치도 봐야 되고 아유 괜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신감과 소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머리로 하는 걸 실천으로 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1,000원을 아끼려고 10,000원을 아끼려고 불을 꺼야 된다 그러면 10,000원이 생기면 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 코펜하겐에 이제 UNA가 있어서 갔었는데 놀란 게 뭐냐면요. 일단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3층에 있는데 6층에 있는 동료 방에 간이라고 띵 눌렀는데 빨간 색깔이 들어와요. 보통 초록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이 들어와. 그래서 안 쓰나? 서요. 문도 열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료하고 1층을, 6층에서 1층을 띵 눌렀더니 초록 색깔이 들어와요. 뭘것 같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문은 열리지만 너 빨간불이야. 노티스를 주는. 그러니까 모든 게 교육이야. 너 빨간불이야. 파란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삶 속에서 막 녹아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막 놀라웠고 제가 거기에서 거기가 한강 같은 강이 있더라고요.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에 그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가로등이 쫙 있잖아요. 가로등 짝인데 여기는 가로등이 없고요. 그 나무에 이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때 넣는 조그마한 깜빡깜빡거리는 전구 있잖아요. 그거를 한 나무에 서너 개씩 붙였더라고요. 가로등은 없고, 그러니까 감성 조명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길을 안내하고 약간 비치는 정도로 했지 우리처럼 그렇게 크게 안 했더라고요. 또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가로등이라는 게요, 중앙선 차로가 어둡지, 양쪽은 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다 나와요. 근데 중앙 차로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양쪽에다가 쫙 세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여기 빛이 나오니까 되게 아까운데, 코펜하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로등이 중앙 차선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양쪽에 건물에 그 줄을 쭉 매달아가지고 가운데에만 이렇게 가로등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만드는 데 쓰는 물질도 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인 게 하나로 줄었죠. 그게 가능한 거는 시민들의 마인드가 녹색인 거예요. 그런 행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건물도 금방 안 부수고 금방 부수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한 이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마 지금 막 생각이 나시죠? 이제 제가 다른 사례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선생님은 어떤 걸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특히 아는 것과 행동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집에서 열심히 환경을 생각해서 많이 아껴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물 부족 국가니까 세탁을 좀 덜 해야겠고 세탁은 진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줄였어요. 덜 해야 너무 자주 하시네요, 세탁. 아니, 세탁 얘기하시니까 세탁은 몰아서 한 번에 하시면 되고요. 몰아서 한 번에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신랑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아, 땀이 나니까 한 번에 그러시구나. 신내가 나니까 어쩔 맞아요, 수 없더라. 신내가. 네, 그래서 그걸 좀 몰아서 어떻게 이제 맞아요. 쓰는지. 그러니까 그 물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세제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와이셔츠도 하루만 입으면 시커매지고 막 진짜 옷도 우리가 옷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옷도 그냥 한번 입으면 계속 입어야 되고 이러니까는 뭐 세제 빨래비누나 세제를 안 쓰면은 세탁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세탁을 하는 이유가 그냥 땀이 나서 하든지 구겨져서 하는 거지 더러워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주물주물하고 몇번 헹구고 걸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한 시간 내내 때리고 돌리고 하잖아요. 세제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양말이나 이렇게 떼 있는 부분만 조금 그 비누로 문질른 다음에요. 나머지는 사실 세제가 필요가 거의 없고요.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친환경 세제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 이제 화학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화학물질을 그냥 물속을 흘려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되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삼촌한테 듣고 막 충격받았던 건데 그 청크림 같은 거 화장실에 우리 소독하라고 청크린을 넣잖아요. 살균 효과가 강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넣으면은 얘가 그내 화장실만 살균하는 게 아니라 얘가 흘러서 강으로 가겠죠. 강으로 가면은 이 자연은 정말 위대한 게 스스로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냐? 그 미생물들이 나쁜 걸다 먹어. 다 먹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청크림 같은 거, 또 우리가 버리는 유한락스, 세제 이런 것막 들어가면 미생물을 다 죽여요. 다 죽이면 자연적으로 정화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을 썩게 되는 거죠. 그 썩은 물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그냥 모르고 했던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실 거고 특히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청소년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훨씬 더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함께 인지하시면 이제 또그어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였는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될것 같으세요? 오늘 통계가 많이 했나 봐. 우리나라에서 변기 사용 안 하는 사람 없겠죠. 푸세식이니 뭐 다 있잖아요. 푸세식이라도. 제가 몽골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누구지? 안내해 주시는 분이 다닐 때꼭 우산을 들고 다니래요. 그래서, 아니, 우산을 왜 들고 다니라 그러나, 비도 안 오는데. 아셨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특히 여자는 꼭 우산을 들고 다니라는, 우산으로 가리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40%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는 너무 진짜 우리 이렇게 감사한데 불만이 많아. 이렇게 감사한데. 근데 화장실을 못 쓰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화장실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위생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환경적으로 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했어요. 이 디자이너가. 근데 여기 진짜 앉으면은요, 이 속에 이런 여행용 가방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앉으면 그냥 열려. 그래서 이렇게 다 계속이 들어가요. 일어나면 꽉 닫혀. 그렇게 해서 꽉 차면 얘가 이제 얘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이큰 통에 넣어. 그럼 화장실이 없는데 전기가 있겠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전기도 없겠죠? 그러면 얘네가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메탄이 나오고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한 전기도 쓰고 이렇게. 맞죠? 발전소가 되는 거죠? 작은 발전소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환경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 디자이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인류가 같이 공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막 나온 거죠. 여기는 영국의 한 공원인데요. 애견 공원이에요. 개들이 있어요. 근데 애견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응가를 하면은 우리 주인들이 다 봉지에 넣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 통에 넣게 돼 있어요. 주워서 이 통에 넣으면은요. 얘가 이 애견 공원 자체의 모든 에너지는 얘네 똥으로 다 해결해요.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도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료 쓰지 않고 얘는 뭐 같으세요? 얘 저거는 소똥이에요. 소똥으로 만든 벽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얘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학생들인데요, 대학원생들인데요.
널린 게 소똥인 거야. 인도네시아에 널린 소똥이야. 이게 문제야. 막 환경 문제, 오염 문제, 소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친환경 벽돌들이 되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견고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엄청 견고해요. 환경적으로도 엄청 우수하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상장을 했대나 하여튼 지금 회사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변을 누면 거기에 있는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얘가 자라는 거예요. 따로 물 안 줘도 돼. 막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쉽게 아셨을 건데 이게 러브팟이라는 가습기인데요. 이게 그냥 종이 부직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습기 사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도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화학 물질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물을 머금으면 그 물이 얘가 계속 이제 가습기처럼 뿌려주는 거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솔방울이죠. 솔방울을 뜯어다가 그냥 저희 사무실에는 해놓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 예뻐요. 그냥 예쁜 넓은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으면은 얘가 꽉 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쫙 또 배출해요. 그래가지고 뚱뚱했다 날씬해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솔방울이 더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린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이름을 직접 대면 안 되는데 못 들으신 걸로 하고 예를 들면은 뭐 페브리즈 같은 거 우리가 막 비싸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애지중지 막 엄청 귀하게 막 썼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냄새가 그냥 안 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향제. 아니 카페를 갔는데 화장실에서 너무나 맛있는 커피 향이 나고 빵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밀폐된 곳에 가면은 막 목이 탁 아프고 눈물이 막 나요. 예민하신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뭐였냐면 그 가습기 안에 균이 생긴다고 그 균을 없애는 살균제를 넣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신 아이들이 한 살도 안 된 아이들이 121명이 죽었어요. 폐가 다 굳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너무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좋은 거라고 열심히 맨날 부어줬는데 사실은 독약을 먹고 있는 거죠. 곰팡이 제로 같은 거. 아니 곰팡이가 났으면 왜 곰팡이가 났지? 원인을 분석하시고 통풍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곰팡이 제로 뿌려서 찍찍 닦잖아요. 그러면 걔가 곰팡이만 죽일까요? 그게 다 날라와서 우리도 먹고 애도 먹고 다 공기 중에 섞이겠죠. 유한낙스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청소부들이 특히나 밀폐된 데서 엎드려서 청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문에 잘 안 나가지고 모르고 많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방향제도 그렇고 다 굉장히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한 게 왜 건조해요? 아니 너무 집을 더욱게 하는 거예요. 집을 좀 난방 조금만 적게 하면 덜 덥거든요. 그러면은 습도도 적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난방을 줄이고, 응? 그리고 나서도 덥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자꾸 인위적인 걸 쓰다 보니까 에너지도 들지, 거기서 화학물질 들어가야지. 좋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과 지구도 죽이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영상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길거리의 쓰레기통, 쉽게 지저분해지고 관리도 잘 안 돼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만약 이런 똑똑한 쓰레기통이라면 어떨까요?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전합니다. 각종 음료캔과 일회용 종이컵, 비닐과 플라스틱,
부피도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금세 길거리 쓰레기통이 넘쳐납니다. It's going to attract rats and everything else. It's kind of disgusting.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 빈 페트병을 버리자 압축기가 내려와 부피를 대폭 줄입니다. 압축기를 작동시키는 건 쓰레기통 윗부분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같은 크기의 쓰레기통보다 8배나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 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도시 위생국에 신호가 전달돼 쓰레기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17번 거리를 돌던 쓰레기 수거 차량은 4번 운행으로 줄어 필라델피아 시는 매년 우리 돈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at great at first, the units will pay for themselves within 5 years.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고 바람이나 비도 피할 수 있게 설계돼 쓰레기로 인한 2차 거리 오염도 막았습니다. 일부 거리에서 시험 운영 중인 뉴욕 등 다른 대도시들도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위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하이브리드카는 뭐 많이 아실 거고, 이거는 괴산이에요. 이거 제가 상을 준 곳이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괴산은 배추를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냥 배추를 100원에 팔면 절임 배추를 팔면 600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농가 수익이 6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임 배추를 유통하는 걸로 괴산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 여기 공무원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니, 절임 배추는 계속 소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소금물 그냥 버리니까 수질 오염에도 되게 심각하고 막 흩어지면 토양도 막 오염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짜 염전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검정 비닐을 깔고 그 절임 배추 물을 여기다 부어.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소금을 다시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염화칼슘 대용으로 겨울에도 뿌리고 운동장 먼지에도 뿌리고 하면서 예산 절감도 수억을 하고 환경도 흘리고 이런 이게 이제 그런 환경을 알고 녹색을 알면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그 규정이나 법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안 하면 안 될 수 있게 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구가 지금 뜨거우니까 더 빨리 가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이 그래서 이런 산업계가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개인 행동은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주변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 가치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를 옛날에 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폐차를 해서 딱 눌러가지고 그냥 고물로 팔아요. 고물, 철 이런 걸로 팔아요. 그리고 뭐 타이어 이렇게 파는 걸로 끝났는데요. 지금 법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95%까지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폐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95%까지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자동차 윈도우 브러쉬에 들어있는 물까지 다 꺼내야 돼. 꺼내서 재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윤활유 뭐 이런 거 다 그것까지 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가 5% 남고요. 그런 안에 있는 그런 기름까지 다 빼가지고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재활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기업은 어떤 차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이에요. 어떤 거는 속은 되게 좋은데 겉이 엉망이야. 그럼 그거를 싹 두 개 바꿔요. 그래가지고 수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혼다에서 수소 자동차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나온 연료에서 나온 그 찌꺼기를 가지고 물로 만드는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제 물로 마실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기를 만드는 창문들도 있고 스스로 이제 막 전력을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전부 다 건물을 해가지고 스스로 전력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리기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조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요리할 때 사실은요, 얘막 끓일 때 왜 남잖아요. 그럼 이게 걸쳐가지고 얘 끓이는 물 가지고 얘 데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에코쿠커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이. 얘 끓일 때 당근, 우리는 다 따로따로, 버섯 따로, 당근 따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스웨덴에서 세계 환경교육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호텔 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통이 이렇게 있고요. 방 안에 있는 거클 수가 없잖아요. 거기 위에 두 개를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뺄수 있게. 그래서 여기 넓은 데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요. 여기는 플라스틱류, 여기는 음식류.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뭐 사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고거 넣을 수 있게. 너무 지혜롭죠?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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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그리고 그 호텔 키도요, 그 플라스틱 키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친환경 나무 인증 마크 딱 붙인 키로 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녹아 있는 거죠.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그 냉장고라는 거는 이제 그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코카콜라가 개발한 건데 에너지를 안 쓰고요. 태양열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식물을 키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를 더 춥게 만드는 뭐 이런 기술이래요. 그래가지고 만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든 냉장고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보여줘. 재밌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아, 지금 이런 이제 페트병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게이 플라스틱 병이에요. 이렇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 물병을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플라스틱 물병을 금지시켰어요. 지금 우리 생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생수가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데 그 생수가 일단 좋을까요, 나쁠까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 이 생수가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참 이상한 게요. 몽골을 갔는데요. 몽골도 되게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메마르고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바양마르솜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12개의 호수가 있어요. 근데 9개의 호수가 말라버렸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막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호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호수가 마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사막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는 비가 100이 오면 300이 증발을 한대요. 그리고 계속 증발하면 나중에 지표수 물이 점점 낮아져. 지표수가 빵이 되면은 이제 그냥 호수가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고, 지하수라는 거는 정말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오는 것들인데, 너무나 많이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너무나 많이 파는 것도 사실 문제고, 그걸 많이 팔면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고,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에요. 이 생수 요거 한 병을 만들려면요, 제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이 물에 30배의 물이 있어야 요한 병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생수 한 병을 만들려면. 이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물의 공정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거만큼 먹지만 이 플라스틱 때문에 결국은 요거 30병 먹는 거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또 스웨덴에서 놀란 게, 스웨덴 훨씬 우리 잘 살고 하는데도요, 제가 WEC라는 세계 총회에 갔는데요, 선물이 뭐였냐면은 이 가방 속에 브로셔하고요, 수돗물 담아 다니는 물병을 주더라고요, 선물로. 그래서 빈 병을 줘요. 수돗물 담아서 드세요. 그러면서 이 브로셔에 써 있어요. 워터. 우리 이 워터는 정말 깨끗하고 좋으니 수돗물 먹어라.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 진짜 좋거든요. 여기보다 더 좋아. 유럽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에서도요,
수돗물을 중간에 이렇게 그 꼭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생수 파는 병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꼭지가 있고 커피가 있고 콜라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생수 받아올 사람, 물 받을 사람, 커피 뭐 이렇게 다 각자 음료수 받고 나서 이제 음식 오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생수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수돗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좀 그런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더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유엔 회의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근데 이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는데요. 이런 이렇게 미약가 같은 데에 애들을 싣고 유치원을 데려다 줘요. 이거는 되게 고급이었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후진.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3명까지 태우고 가는 걸 봤어요. 엄마가 그것도. 애 3명을 태우고 막 가는 걸 봤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때도 막 눈이 막 오는데 여기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고어텍스가 발달한 거래요. 맨날 우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누나도 그냥 우산 없이 다니는 걸로 해서 했다 그러는데 아이들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애들을 학교 등교를 해주는데 애들이 그냥 눈이 오니까 고어텍스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볼이 시뻘개요.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게 아예 감기 걸린다 뭐 난리가 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도 건강하고 되게 환경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 제가 이 영상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영상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연구가인데 걔가 죽기 전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만화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만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남은 거 막 버리죠? 틀어놓고 양치하고 틀어놓고 손 씻고 차 각자 타고 이 중2의 눈으로 본 거죠. 꼭 안 잠그고 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작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이런 거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막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스스로가 먼저 그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 간디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아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게 진짜 아주 짧은 건 영상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신데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 똑같은 얘기 했다. 근데 다른 단어를 내가 표현했다. 아까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바뀌어졌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이 자체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환경이라는 거, 녹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정말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가지 행동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 녹색 생활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많잖아. 해야 될 게 100가지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의 규칙을 좀 정하세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시면 그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기업에 2,000명의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머그잔 쓰자. 개인컵, 종이컵 쓰지 말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각자 개인컵 쓰자.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을 강의를 했어요. 정말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이걸 쫙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막 액션 플랜도 짜고 막 그들이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스스로 제가 시킨 것도 전혀 아닌데 종이컵 사이즈의 그 뭐지 코닝 같은 거 안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커피를 주더라고요. 사람들을 자기 먹을 때는 괜찮지만 손님 올 때 이 먹을 때는 크잖아요. 커피가. 근데 딱 종이컵 사이즈도 개발하셨고 더 놀라운 건 6개월 후에 잔반 제로가 된 거예요. 저는 잔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컵 쓰자, 일회용품 쓰지 말자만 했는데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도 끄고 그래서 회사의 에너지도 전기값도 줄었대요. 그리고 잔반 제로됐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들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도 저희는 에코맘에서 하는 모든 강의 또 모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다 텀블러나 개인컵을 들고 와요. 그리고 항상 손수건.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종이나 이런 거 안 쓰고 손수건 쓰고 그다음에 여기도 바로 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너무 열정적이시고 또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좋은 정말 성북구의 녹색 시민으로서 또 다른 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으로 멋지게 재탄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